서울로 가는 거는 아마 너를 한편으론 좋게도 만들지만 좀 숨막히게도 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경기도 쪽이나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은 좀잘 맞을 것 같아. 저도 서울을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수원이나 약간 이런 쪽, 전 정말 수원을 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요. 네, 이름은요? 나이가 어리네. 그죠? 지금 직장 생활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직장을 네. 좀 옮기려 하는 운세가 들었는데, 작년에 직장 옮기셨나요? 아니요, 저한 번도 안안 옮겼어요. 옮겼어요. 네. 자, 씨는 삼재가 들어와서, 들었다고 해도 별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자, 지금 내가 볼 때는 혹시 직장을 이직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 준비하고 있나요? 한참 하다가 그때 한 6월 전까지, 한 5월까지? 5월, 6월까지 하다가 그 뭔가 시도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후로는 그냥 아무도 안 근데 공부 안 하시고 직장 안 옮기실 거예요. 해요. 아,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꾸 그쵸, 힘든 마음이. 시기지요. 자, 삼재라는 것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있지만 이들이 보면 내가 직장에 갈등을 좀 많이 가져라 하는 시기로 돌아왔거든. 그래서 작년에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옮긴다고 해도 내가 뭐라노 이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갈등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옮길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은 없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같아. 자. 전에는 막 무조건 옮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나랑 안 맞아서 그런가 하고. 지금 무슨 공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인 사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흔하게 뭐, 공무원 해먹고 살아라. 선생님 해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 팔자는 들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업을 하기엔 적합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공부운은 들어는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내가 공부운을 해서 내가 공무원이나 선생을 하려고 하면, 누구 말대로 가운이라는 거, 내가 벼슬을 할수 있는 시기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내년에 24년도가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그 시기는 내년에 들어있거든. 내년에 들어있거든. 근데 계속 3년 동안 내가 직장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힘들었고, 내가 또 직장을 안 다니고 공부만 한다고 해도 결과물이 없으니까 또 힘든 시기죠. 이게 삼재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자, 만약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시험에 합격도 괜찮고,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그 옮기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진급운도 들어있어요. 진급운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인 보고 공부를 하시느냐,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느냐고 물어본 거거든. 근데 진급이라는 것은 꼭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직장을 많이 옮긴다고 하면 좀더 업그레이드 되게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진급이라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무슨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준비하던 게 컴퓨터 쪽이요. 컴퓨터 이제 막 아주 정확하게 이 분야란 건 아닌데 그냥 컴퓨터 약간 개발급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긴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세요? 지금은 서비스업 하고 서비스업. 본인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약간 적성에 맞진 않는 것 사람 상대하는 것이, 같아요. 쉽지 않은 것 쉽지가 그래서 자기는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혼자 하는 직업.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라노, 일을, 만약에 이제 무슨 과가 있다고 하면, 왜 어떤 과들은 늘 회의하고, 늘 도모하고, 아이디어 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는 좀 적성에 안 맞을 것 같고, 그냥 누구 말대로 구석에 콕 처박혀서, 내 오늘 하루 일만 해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본인한테는 좀 맞을 거는 같아. 근데 그 직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직장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게 까가 서비스 쪽으로 있다가 보니 아마 그게 자기한테는 좀 스트레스일 것 같네. 근데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이 직장이 너무 안 맞다 생각을 하고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
일 자체는 너무 재밌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내가 까중에 그랬잖아. 22년도 운세에서 직장을 옮길 운이나 하다못해서 부서를 옮길 운은 들었는데, 아마 중간에 선배나, 그지? 직장의 동료하고는 마찰이 있었을 거다. 아, 맞아요. 선배, 맞아요. 이게 일일은 너무 재밌으니까 굳이 뭐 다른 일 내가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도 근데 막상 또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아,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런 거 참아가면 이 사람들은 일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이제 무료 신점 그 메일을 보낼 당시가 진짜 많이 혼란스러웠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지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직을 하시지 않거나 하면, 만약 이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24년이나 25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는 있는데요. 26년이 되면 또 박차고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26년도가 되면 이거는 내가 지금은 뭐라노 삼재가 들었다고 해도 내가 직장의 운세가 나쁘지가 않아서 내가 머물고는 있거든요. 근데 26년도 운이 되면은 이건 충동적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동안 버텨왔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내가 버텨왔다는 생각을 안할 거거든. 그지? 그런데 지금 자기는 자꾸 버티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버티고 있다가 이제 폭발이 되면 어떻노? 앞도 완전 뒤도 안 보고 눈에 나가야 띄었죠. 되겠지? 맞아요. 그 수가 26년도에 들어있거든. 그러니 나는 좋은 시기에 자기가 아마 지금은 굉장히 깝깝하고 내가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가을 운이 되었을 때, 그럼 보통 한 양력으로 12월달쯤이 되면 자기 생일이 되잖아. 그때가 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또다시 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 그 원래 제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 공부하면서 좀 교육을 듣고 싶은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1년에 두번 정도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약간 접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제 12월에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그 전부터 이제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준비하면 9월, 10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그때가 되면은 내가 또 생각이 이제 뭐라노 확립이 되거든. 그러면은 아, 내가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라. 지금은 그래요? 멘붕이고,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하노? 내가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해도 잘할 건덕지도 없고, 맞아요. 지금은 생각도 하기 싫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막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답이 없는 고민을 하는 거라. 그러니 여름 휴가를 신나게 잘 보내고 와서, 9월달이나 10월달쯤 돼서 내가 또 내가 까지 생각이 딱 고정적으로 확립이 되면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또 준비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오래 하다가 보니 내가 우리 집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재수가 없으면 100세까지는 사는 시대, 나이가. 그자? 근데 내가 직장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은 물론 졸업을 했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과를 들어가는 것이 내 의도에 맞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갖고 대학 나오고 해도 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직종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직장이 확립되는 시기라. 시기이니 2,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는 사는데 직장을 잘 정립을 해놔야 될거 아니가. 지금이 딱그 시기가 자기야. 그래서 24년, 25년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안 하면 내가 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 직장을 계속 그냥 뭐라노 내가 안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26년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감당이 안 되겠는 이제 뭐라노 하산 폭발이 되고 뛰쳐나가게 돼 있지. 이제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 직장이라는 게이일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안 맞는 거예요? 있는 것도 좀안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자기가 보기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 상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너 스트레스가 플러스 100배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전부 다가 자기가 만족하는 직장을 다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나쁘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여기에서는 너무 한계를 많이 느끼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변화를 시키거나, 그지?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거나 내가 좀 뭐라는 큰 소리를 좀 치거나 내가 정직원이든 정직원이 아니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멘붕이 와 있기 때문에 나도 변화하고 싶지가 않아. 지쳤어. 응, 지쳤어.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뭐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발전이 그죠? 없다고 늘 생각. 그죠? 그러니 내가 이제 공부운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를 올라갈 때까지는 공부가 취미가 아니더라도 욕심에 사이사이 자격증 따면서 한 단계 한 단계는 올라가는 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미 내가 멘붕이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좀 힘든 자리인 것 같아. 거기다가 그냥 내가 꿋꿋하게 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었으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했을 건데 그게 서비스로 사람을 대하는 업종이다가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눈뜨기가 싫다, 지금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원래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 쪽, 했잖아요. 컴퓨터도 분야가 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때 약간 흥미를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약간 개발하는 거, 개발, 약간 코딩하고 이런 걸 배웠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막 깊숙이 배운 것도 아니고, 완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도 좀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시작점부터가 달라 그렇지. 버리니까, 그거부터가 이미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준비를 하고 싶어도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래서 이번, 전에도 그 교육을 할 때, 이거라도 됐으면은 내가 마음을 진짜 잡고 열심히 했을 텐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내가 만약에 진짜 무모하게 회사 지금 다 퇴사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불안함 때문에 시작을 못 하겠어요. 자기야, 니는 학교를 어디를 나왔노? 무슨 과를 나왔노? 근데 언어도 굉장히 괜찮은데 왜 언어를 포기를 했나요? 근데 뭐 언어로 먹고 살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언어를 하려면 언어 하나만 말고, 언어 말고 뭔가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야 좀 직업을 좀 찾을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개통원을 한 번도 안 가봤네. 뭐요? 내가 자기가 이제 언어를 했다고 하니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가이드가 물론 자기한테 막연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자기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사무실에 있는 게좀 갑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는 해도 아까 전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직인데도 사람을 대하는 이게 대처 능력이 좀 별로 없어. 대처 능력이 없는데 근데 자기는 내가 볼 때는 공부는 싫어한다고 해도 언어도 괜찮고 언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역사나 뭐 이러는 거좀 흥미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볼땐좀 그렇나요? 역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회나 국사를 뭐 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잘 간파를 하고 이렇게 이제 거르는 스타일은 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언어로 인해서 있잖아. 자기가 가이드를 해본다든지 여행에 가이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소개하는 가이드를 해본다든지 이런 쪽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언어로 먹고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는 내 말대로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제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여행하고 혼자 있고 누구 말대로 사색하고 이러는 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데 내가 자기 보고 아까 전에 제일 첫 소리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내가 공무원을 해 먹든지 선생님을 해 먹고 살아라는 사주가 딱 들어있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꼭 선생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선생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제 어느 업에서 선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업은 할수 있다 이 말이거든.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영업을 한다고 해서 뭐 영업 사원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밖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개발도 자기한테 나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이게 있는 것 같아. 머리를 쓰다가 니 한계가 오면 손탁 틀고 뒤도 안 돌아보는 성향이 좀 있어. 제가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하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미련은 조금 있겠지만 다시 시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찌보면 빨리 마음을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아까 중에 보통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싶으면 노력을 좀 더하든지 할 건데, 내가 그냥 이제 아예 안 돼서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 근데 없잖아. 직업을 뭘좀 선택을 해볼까? 뭘 해야지 잘한다 소문이 나겠노? 큰일 났네. 진짜는 그래서 맨날 이제 마음이 회사 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뭘 옮기고 싶은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거를 그냥 시도하기가 일단 제가 진짜 어렸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어렸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나이는 이제 서른이 가까워지고 뭔가 안정적인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옮기려는 시도 자체가 일단 너무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뭐 하지 하면 그냥 여기 있을까 하면서 점점 좀 안주하는 게 이제 보여요 저도. 그렇지,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누우면 안 된다 나는 고민하고, 결정도 옮겨야 못 된다 하고, 또 막상 회사 오면 하던 일이니까 일도 쉽고 이제 뭐 이게 안 힘든 날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이만큼 편한 직장이 없지 맨날 그두개다 엄청 싸우는 것 근데 잘 맞는 나이 아니에요. 같아요. 지금 서른 몇 살이 되어가지고도 직업 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니까요. 자, 나는 그래도 올 가을이 되면 자기가 컴퓨터를 선택을 하든지 다른 거를 선택을 하든지 한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스튜디오스나 그런 건 해볼 생각은 안 했어? 옛날에는 생각도 안 해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약간 아이 내가 무슨 초인스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걸 이런 생각은 은우가 좀 된다, 애가. 그러니까 한국계가 아니더라도, 외국계를 선택을 해보든지, 나는 자기가, 물론 내가 모든 사람의 직업을 선택해줄 수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자기가 네그 은으로 밥을 먹고 사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요? 많아요. 내가 직업을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뭐, 이제 학원에, 저 뭐라는 학원에 강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중에 뭐, 가이드는, 물론 내가 뭐, 저기 뭐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시도해보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자기 보고 여행, 이제 저기 뭐고, 이거, 스튜디오에서도 왜 권하느냐고 하면, 본인이 사무실에 가만 앉아있는 것이 좀 감옥 같고 지옥 같은 마음이 좀 있거든. 좀 돌아댕겨야지 내 생미가 풀리는 게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스튜디오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은으로서 누구를 안내를 해주고 뭐 해줄 수 있는 업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늘 사이사이 공부를 또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듯한데. 그래요? 그쪽은 한 번도 생각 안 그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담을 할때 내가 자기한테 답을 줄 수는 없거든. 너무 답답할 때는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지? 있는데, 이제 어중간하게 뭐를 시작을 하면 자기 말대로 아까 전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코딩도 난 코딩이 뭔지는 모르는데 코딩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기가 배우는 비용에 의해서 돈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면은 이제 물론 나중에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 쪽에 계시는 분들은 IT 개발을 한다든지 게임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것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움직일 수 있지. 맞아요. 게임을 막연하게 내가 아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는 걸로는 여기까진 가기는 힘들어. 힘든데 내가 볼 적에는 자기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미 은으라는 재주가 있잖아. 내가 말로서 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서비스 직종도 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있잖아. 이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서비스라는 것도 너뭐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선을 해줘야 내가 답을 줘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거는 본인한테 안 맞아서 내가 반반이야. 내 말을 더 많이 한것 같아. 자, 지금부터 또 은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또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컴퓨터도 하신다고 하면 개발도 본인한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개발도 이제 어느 쪽으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하겠지. 자, 또 질문 또 해보세요. 아니 약간 저만의 욕심 아닌 욕심이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도시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지금 없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게 대학생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한 번도 이게 자취라고는 여기 입사해서
잠깐 한 2년 조금 안 되게 살아본 게 다인데 저는 약간 좀 큰 도시에서 혼자 살고 싶고 혼자 이렇게 일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이제 직장도 있죠. 이게 되면서 지금 계속 지금도 분명 같이 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큰 데서, 그러니까 큰 데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기 보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네. 어, 부모하고 한 집에 사는 네. 것보다는 자기는 좀 떨어져 나와서 내가 자유분방한 사람. 어, 네. 사는 것도 괜찮고요. 자기가 네. 조금 내가 볼 땐 자유로운 영혼을 좀 가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거는 네. 아마 너를 한편으로는 좋게도 만들지만 좀 숨막히게도 하는 부분도 있고 아, 네. 있는데 자기한테는 경기도 쪽이나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잘 맞을 것 같아. 저도 서울을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수원이나 약간 이런 쪽, 전 정말 수원을 살고 싶었거든요. 수원은 좀 안으로 네. 쑥 들어, 나는 지도도 네. 잘 모르고 방향도 잘 모르는데 네. 수원은 안으로 좀 쑥 들어가서 움직이기가 네. 곤란할 거야. 아. 그러니까 경기도면 내가 네. 어디, 나도 경기도도 막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경기도가 이제 인서울 근처 경기도 있잖아. 네. 어, 그런 쪽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면 네. 어,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저 진짜 경기도에서 살고 싶었어요. 어, 그런 거 경기도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 네. 자기가 내 전화를 끊고 나중에 네. 끊고 네. 내가 이 언어를 그동안 안 썼는데 잘할 수 네. 있을까? 맞아. 어,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뭐 코로나도 끝났고 아무래도 은 우리 옆집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넘어오잖아. 맞아요. 그지? 많이 넘어오니까 내가 또 이 언어 하다가 뭐 또 이제 뭐라노 이거 저기 알바식으로 뭐 사무실이나 무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어 알바 같은 것도 또 사이사이 해보면서 내가 천천히 내가 무엇이 맞는지 직종을 찾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첫 소리가 그랬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잘 절대 안 늦다. 아. 응, 절대 안 늦다. 굉장히 빠른 거다, 자기야. 물론 옆집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직장 생활을 또 2, 3년 하다가 보면 네. 내가 직장에 또 변화를 주고 싶고 또 뭐라노, 뭐가 안 맞아서 네. 응, 다른 데 가고 싶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20살도 25살도 30살도 다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네. 제가 나이가 어중간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 소리 하거든. 아, 사람 근데 고민 다 똑같나 봐요. 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50도 그 소리 한다. 아. 어, 근데 50은 좀 할 만하지. 네. 그지? 그런데 옛날에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잖아. 네. 그지? 니는 그러니까 뭐 반도 택도 없이 살았다. 그지? 네. 응. 내가 그래서 2, 3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평생 직업을 가진다고 하면 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그쵸. 자기한테 권하고 네. 싶은 거는 내가 사무실에서 꽝 장박해서 하고 숨 쉬기가 힘드니 아까 중에 좋은 점은 뭐냐 그럼 누가 내를 아무도 안 건들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 네. 어,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취미 생활을 좀 별난 걸 하면 될 것이고 그죠? 네. 근데 내가 이제 직장도 조금 더 즐겁게 하고 싶다고 하면 좀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것이 본인한테 네. 살면서 굉장히 좋은 올 거예요. 아, 응. 아,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언어를 나 교과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전공은 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아까운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4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못 써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직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네.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도 자기가 네. 언어가 맞는 사람이고. 네. 선생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네. 하니 네. 어, 언어 공부 지금 또 이게 그 언어라는 것이 네. 현 생활에 맞는 언어를 쓰는 것도 있고 그지 그런 네. 게 있잖아.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면 이모 하고 부르듯이 또 뭔가 또 있을 거 아니니 네. 그런 언어들을 또 내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좀 배우고 나서 네. 어, 내가 만약 이게 내가 마음이 좀 정립이 된다고 하면 네. 경기도 쪽으로 직장을 네. 이제 알아보시는 거지. 아, 그럼 혹시 경기도 말고 광주는 어때요? 경기도 광주? 아니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나쁘지는 않았는데 내가 광주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네. 근데 광주 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네. 그지? 어, 네. 별 차이가 없잖아. 네가 서 광주로 떠나는 것이 네. 이제 너무 멀리 떠나면은 이제 너무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광주를 한번 갔다가 내가 아까 네. 26년도가 되면은 본인이 네. 또 있는 자리를 깨고 움직인다고 했거든. 네. 그러면 그때 돼서 또 움직이는 거 고민해봐도 아. 괜찮고. 아.
그러면 올해도 이 지구는 있는 거예요? 하반기예요. 하반기예요? 네, 그 아까 전에 생일 전후로이. 네. 그리고 제가 보이는 1순위는 경기도고요. 네. 2순위가 광주예요. 경기도 온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서만 살아본 사람한테는 약간 도시로 가는 게 쉬운 도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가고 싶은데 내가 무게가 뭘 지금 이래가지고 뭘할수 있겠나라고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서울은 네. 사실 이제 막연하게 가기엔 좀 버거운 자리고 좀 깝깝한 자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경기도는 뭐 지금도 신도시가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는 이제 뭐 그쪽 그런 쪽들이 움직이기가 좋은 쪽이니까 네. 내가 이제 지금 방금 자기하고 경기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요즘엔 사람들이 성형수술하러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를쓸수 있는 병원. 내가 전에 우리 딸내미 안과 그뭐 저기 수술한다고 따라가 봤는데 야, 안과가 무슨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정말 많이 오더라고. 옆에서 영어 쓰고, 옆에서 일본어 쓰고, 중국어 쓰고, 뭐, 샬라샬라 하고 있대. 그러니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지. 내가 가려고 마음,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또 이제 몇 군데 생긴다, 그자잉? 그러니까 언어를 쓸수 있는 분야가 진짜 생각외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꼭 내가 선생이 아니더라도, 그지? 네, 맞아요. 그러다가 또 언어들이 생기면은 내가 또 이제 뭐 학원도 가볼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가해. 그러니까 내가 알바 개념으로 또 뭔가 쓸수 있는 것도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맞네.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걸 찾아보면 정말 그지? 수십 가지가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은 점을 볼때 있잖아. 있거든요. 내 보고 답을 달라고 하거든. 네.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답도 없는데, 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답을 주겠노? 그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깨놓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어디에서 또 이제 요런 생각이 또 나는 기라. 나면은 이제 조언은 해줄 수가 있지, 어른으로서,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점속의 기본은 자기가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언어적으로는 좋고, 그런 기본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또 이제, 또 대화가 돼가지고 또 요런 쪽으로 문이 또 열리잖아요. 그죠? 네, 약간 제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를 좀 끄집어내주시는 것 내가 좀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진짜 그런, 그, 네. 내가 왜 말씀하세요. 그러냐고 하면, 제가 모시고 계시는 신령님이 할머니가 아주 치맛바람이 아주 좋으신 분인가 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직장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주시더라고. 열변을 토한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집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런가 봐요. 자, 또. 자기는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해도 안될 때가 있고, 뭔가 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빨도 좀 따라줘야 되는 상황은 있거든.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깝깝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삼재 때문에. 내가 항상 안 좋은 거는 다 삼재 탓을 해라, 이라거든. 사람이 또 맨날 좋을 순 없잖아, 그지? 그쵸. 근데 이제 가을 운이 되고 내년에 운이 되면은 내가 또 활성화 있게 변화가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테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자기가 가을이 되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제 막 이제 또더 심란하게 또 찾아볼 거예요. 그런 그래요? 시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뭔가 이제쯤 된 뭔가가 우연히 뭔가 기회가 생길까요? 뭔가 네.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는 뭔가 그렇죠. 계기? 이제 뭐라노? 방금 말했듯이 막뭐 하려고 해도 안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안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를 좀 신나게 보내고 나서 내가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내가 뭔가가 또 눈에 또 보이고 그냥 지나가다 현수막이 눈에 보이고 누구 말 속에서 또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돼요. 그런 좋은 시도가 왔으면 그건 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또 시도도 필요하고 그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감히 막 요즘에는 뭐 나무가 없으니까 건물을 뚫고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또내 얘기를 들었으니 또 이제 밤에 잘 적에 또 내가 이제 무엇을 해볼까? 자, 어느 자리에 서서 내가 움직이고 있을까? 그것도 상상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 또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디서 나를 구하는지도 찾아보고 하니 시도 없는 건 없어요. 그죠? 시도를 해봐야 계획도 해보고 시도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제일 중요한 시기다, 그죠?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나는 변화는 충분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요, 이래도,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남은 진급했는데 내가 진급을 못하면 또 화가 나는 스타일이거든? 네, 맞아요. 그냥 남이 하는 만큼은 또 해봐야 되는 사람이단 말이야. 네. 근데 또 거기에다가 내가 대우받길 또 원하잖아. 중요한 거는 그지? 그래,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또 자리에 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해보고 네. 궁시렁궁시렁 그린다고 하면은 인생이 그냥 궁시렁궁시렁으로 끝나. 투덜투덜 그리다 끝나거든? 근데 지금 시도 안 해보면 언제 시도할 거야? 맞아요. 나중에 시집 가고 애기 낳으면 더 시도하기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힘드니. 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시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저가 이제 그렇게 이직을 하면서 경기도 쪽으로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따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수 있나요? 자기는 집에 네. 있는 것보다 외지에 네. 나가서 살면은 더 네. 살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나를 좀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볼때 자기는 주눅도 좀 많이 들어있고 자존감도 지금 많이 떨어지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마 네. 자기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떨어져 나가세요, 그러면 아 제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나요? 뭐안 좋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개척을 하고 살아라 하는 뜻이겠지. 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좀 바꾸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어떻노? 니그 안정된 직장에서 말라 나오려고 하노? 맞아요. 내 심정도 모르고 그자이. 아.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사고치기는 좋기는 부모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상담하실 때 만약에 저막아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진짜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을 당연하죠. 저는 얘기해요.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해주시는 아니라고 또 해줘야 생각을 한번 해볼 거 아니야. 근데 거예요? 맞아요. 결정은 자기 몫이야.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거든. 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런 말들이 귀에는 들어와.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봐. 네.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남의 말한 개도 안 들어와. 아, 맞아.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아. 근데 자기는 지금은 이제 귀가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고민을 또 하잖아. 안주하다가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귀가 열려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아, 혹시라도 다 좋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하고.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에 한 3년 정도 이제 한 번씩 상담하는 아가씨가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때 직장을 옮길 때 점을 여러 군데 봤대요. 그리고 수첩에다 메모를 딱 해놨대요. 했는데 내가 제일 악소리를 좀 했대요. 그래서 나는 다음엔 전화 안 하겠다고 꼽표 해놓은 사람이었어. 진짜요? 근데 그 아가씨가 상황이 내 말이 딱 맞았는가 봐. 다시 와요? 다시 왔어. 그랬는데 내가 진짜 이쁜 소리만 했대, 또.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혹시 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저한테 이렇게 이쁜 소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상담한 기록은 있으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한다. 근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직장 이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원하는 데못 가고 막 진짜 최악의 소리만 하셨는데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너무 좋은 소리만 그러니까 또 그때와 너무 했어. 다르니까. 다르니까 자기가 조금 이 뭐지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은 좋아질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 좋다니까 이게 뭔가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아가씨가 두 달인가 정도 있다 다시 상담 신청이 왔어요. 근데 이제 또 했는데 그때는 안부 인사한다고 상담 신청을 했더라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근데 만약에 제일 와닿았나 봐요. 다 됐다고, 좋은 직장을 가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1년에 한두번 정도 상담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분을 이제 메모를 해놨거든. 그냥 이제 몇살 누구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또한 번씩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이, 저는 좀 악한 소리는 좀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악한 소리 조금 미약은 좀 시켜서 주는데, 근데 그래도 안 좋은 건안 좋고 좋은 거는 좋고 이렇게 얘기는 분명하게 해줘야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지, 맞아요, 그지? 맞아요. 너무 또 좋은 소리만 해도 그러고. 직장을 구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뱅뱅뱅뱅 헤매다가
자기는 은은은 전혀 생각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지? 자기가 지역을 좀 옮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은어하고 뭔가가 지금 이제 뭐라노 대화가 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없었고 네. 자기가 아마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소리가 제일 좋았을까? 그지? 네. 그러니 이제 네. 운빨도 필요하고요. 노력발은 더 필요해요. 네. 근데 일단은 운세는 좋으세요. 직장을 옮기시고 변화되고 네. 자리를 지역을 멀리 가라는 것까지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지역도 옮겨보세요라고 시원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아 진짜 시도를 다시 해봐야겠다 뭔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했듯이 기가 좀 열린 거예요. 근데 네.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는 네. 씨알도 안 맥히지. 아. 지금이 답답한데 어디를 옮기고 갈 끼고? 아, 그치? 맞아요, 고민 많이 해보세요. 아, 정말. 그래서 내가 너무 멀리 경기도까지는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네. 뭐 강주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를 가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내가 그랬죠. 1번은 경기도고 2번은 네. 강주다. 아. 직장을 내가 뭔가 선택을 했으면 직장을 이제 경기도 쪽도 알아보고 강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어느 조건이 또 나한테 맞는지도 찾아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을 좀 이제 뭐라노 찾는 시도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시도하고 한번 옮겨보세요.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짚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너무 좋아요. 한번 이제 한 가을이나 그래도 연락 한번 정해지면은 정해지면은 네. 또 한번 네. 또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지? 네.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은 또 한번 봅시다. 있는 데면 네.